네, 안녕하세요. 청년농부 한태영 인사드립니다. 이제는 2023년도 처음으로 파종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 파종이라는 것은 어떤 곡식을 심는다는 이제 뜻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을 파종할 거냐면은 여기가 산미치예요. 산미치라 고라니, 돼지 할 거 없이 너무나 들짐승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고구마도 심어보고 옥수수도 심어보고 했지만은 못베개랍니다. 망을 쳐도 다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감자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고라니하고 돼지가 가만두는 것이 감자 아니면 들깨인데요. 감자를 심어서 감자 캐고 나서 이제 들깨를 심어서 이모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또 저 혼자 심으려고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심어야 되는데 할머니하고 또 할아버지는 이제 구경하신다고 오신다고 했는데 구경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실지는 감자를 다 심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자 심기 하기 전에 저 감자라는 것은 이제 3월에 파종을 해서 6월 중순경 그러니까 장마 전에 이제 수확을 합니다. 올해는 감자를 한번 또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저 감자 캐고 계셔. 안 부끄러워. 예? 누구? 안 부끄러워. 됐어. 조금 조금 그렇게. 그렇게 안 부끄러워. 톡톡 나. 이거 먹어도 아니. 이거부터 준 거 이 약 뿌린 거. 아 이거 안 뿌려도 돼. 저 범으로 진 건데. 흙서 망가져왔지? 얘가 덮는데 아니 내가 덮을 거니까 감독하고 계셔 그 저기 알아서 그만이야 눈은 방향을 알려줘야지 엎어 엎어 놔야 된다 새끼 놓지 말고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아니 괜히 또 저한테 누구만 못 들어 마늘 깎고 심어 마늘 깎고 심어 도로 심었다고 나였나? 아니 고라니가 다 뚫어놨어. 갑자기 고라니가 여기 저기 건물에 저기 걸려서 죽고 있더라고. 아니 방금 전까지 할머니 하나씩까지. 이제 감자를 네 여기 감자를 덮는 건데요. 지금 감자밭을 뚫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밭의 평수는 200평 정도 되고요. 금년에는 밭을 한 200평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감자를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허리 굽힐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꽃삽을 떠서 이렇게 묻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흙을 한 삽 떠서 이렇게 덮으면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물론 힘드시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도 어르신이든 이거 허리 굽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농들은 이걸 심고 관리기로 다 흙을 덮으시는데 관리기로 흙을 덮게 되면은 풀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안 주면은 이제 군데군데에서 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나씩 덮어주는 게 웬만하면 좋죠. 그럼 이제 덮겠습니다.
잡지 내비 주셔. 네? 이거 신고 조금 이따 또 하면 돼요. 아니 신고를 왜? 내가 어디 걱정해요. 사람들이 또 너무 보여. 네. 아이 씨 모자랄까 봐. 안 모자라. 많어 혹시 남어. 망치 안 가져왔대. 망치 뭐야? 가방채 가져야 겠다. 왜? 이건 쳐야 돼요. 쪼까지. 아 이거 친한 많아요. 친한 많아요. 아니 그게 다 해고 해라고. 이거 쳐도 와. 쳐도. 어디 와? 아니 쳐도 들어온대 이게. 쳐도 그럼 못 들어와. 들었다 걸려 저기 치게 지내다 듣고. 야 이거 소독한 거 같다 신거라. 네? 소독한 거. 남거 써. 그러니까 이거 뜯는 거예요? 그런 게 아직 밑에 있는 거니까 얼마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식구분들이 이렇게 감자밭에 감자 심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문의 그 뒷모습만 남겨주신 분은 바로 저희 고모십니다. 고모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하루빨리 조속히 장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수가 없어요. 너무 공짜로 먹으면은 사람이
게을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도 조금 힘들긴 힘들지만은 이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른 이렇게 감자꽃이 피어서 감자꽃이 흐느러진 모습을 대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뭐 또 시간이 흐르면은 잎팥이 또 푸르스름해져서 감자 캐는 날이 오겠죠. 그럼 저는 금년도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됐으니까는 금년도도 열심히 지어서 대능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농부가 되고 보다 나은 베풀면서 사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년농부 한태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웅인의 농촌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태웅인의 농촌 퀴즈 문제는 대한민국 양봉농업이 시작된 해는 언제이며 그것을 시작한 분은 누구인가가 지난주 태웅인의 농촌 퀴즈 문제였습니다. 지난주 태웅인의 농촌 퀴즈 문제의 정답자분은 바로 두구두구두구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로 운남님이십니다. 바로 운남님이십니다. 운남님께서는 태웅이를 받으실 주소와 전함 그리고 전화번호를 010-6572-9636으로 문자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닉네임과 전함을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금주 태웅인의 새로운 농촌 퀴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트랙터로 논가리와 밭가리를 하고 이제 막 들어온 상황입니다. 요새 참 이제 농번기가 다가와서 너무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네 한데요. 그래도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지방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금주 태웅인의 농촌 퀴즈 문제는 네, 이 비가 와야 모를 심을 수 있는 논은 무엇일까요? 이제 정답은 두 개로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정답을 오늘 맞춰주신 분께는 태웅미 오피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농촌 퀴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야 모를 심는 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단어를 두 글자로 이제 두 글자로 두 개의 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맞추신 분께는 태웅미 5kg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